자, 2017년도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4월 19일 날 저희 카페 바닥주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마크인데요. S마크. S마크가 오늘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3년을 홀딩을 해서 1301%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자, 1301%의 수익을 내고 1000%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푼 얻어먹겠다고, 이런 종목을 이 구간에 들어가는 미친 짓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원래 그 전에 저희가 카페에서 바닥 분석할 때에 580원 정도인데요. 580원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완전 바닥이죠. 자, 여기가 완전 바닥인데, 이건 그전에는 580원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S마크는 원래 저희가 추천을 할때 당시에 가희였었습니다. 가희. 아마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 이런 종목을 완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3년 동안 살면 500%든 1000%든 저는 꼭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면 S마크 1700%, 아, 좀뭐 1700%네요. 이거 뭐 잘못 계산됐나? 자, 아무튼 저희 카페에서 황장군하고 OK 머스마 3명의 회원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꼭지 목표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카페에다가 글쓴 겁니다. 동종목은 하방 압박이 강한 구간입니다. 고점입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패가망신을 부를 수가 있는 죽음의 구간이다. 자, 바닥 분석 이후 1700%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자, 저희 카페입니다. 저평가 구매 95호 종목 가희입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거의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1700%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인데,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올린 거니까, 자, 이런 걸 보고, 야, 이건 뭐 캡처한 거,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자, 개별 종목 95호라고 그랬죠? 개별 종목 95호.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분석 시황이 나오는데, 잠깐 보시죠. 이게 잘 검색이 안 되네. 아무튼 뭐 여기에도 뭐 글이 나오는데, 아이 이거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그냥 편안하게, 아 여기 있네요. 저평가 구매 95호.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자, 가희라고, 이거 원본입니다. 정혜원 바닥 추천주 해가지고. 자,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뭐, 완전한 대단한 통찰력. 황장군. 그 다음에 황장군. 이 종목. 종목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최고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이 쭉 나오죠. 자, 머스마님, 이때 당시에 16,000원대였었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500원짜리죠. 자, 23,500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31,200원에 2차 강한 저항이 있다. 여기를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신고가,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거다. 분석대로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자, 상한가 326%인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가 362%다.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크로로 변경이 돼서 이 종목이 약 1700%의 수익을 내서 지금 1700%에서 뭐 거의 한 1200-300%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간다. 여러분들 패가망신은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담보로 패가망신 하지 마십시오.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인생 패가망신한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 네이버에서 저를 기억하고 찾아오시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공지창을 한번 꼭 보십시오. 자, 공지창을 한번 보시고 제 수익률도 한번 꼭 클릭을 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 하나 참고적으로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냐,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가 사기꾼들이 득식을거린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어리게 번 돈을 누구를 믿고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귀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새롭게 도전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글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길래 추천하는 종목마다 전부 다 1000%, 1200%, 1700%가 이런가. 자, 이것은 제 실전 투자 수익률입니다. 작년 저는 원래 선물 옵션만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인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카페 개설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주식 투자를 안 했는가? 카페를 하면서 제가 바닥에서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회원들한테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단 한 번도 5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저는 선물 옵션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활성화가 안 돼요. 카페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매수해 놓고 그냥 1년, 2년, 3년 떡을 치고 내버려 두면, 자, 오늘 저 가히 S마크인가? 자, 저 종목처럼 너희들 1000% 먹는다 그래도 제 얘기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홀딩을 하는 건데,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닥줄을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무조건 3년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500%, 1000%씩 먹는 종목이 우리 카페 지천에 깔려있다.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이건 3년이 아니라 재수가 좋은 종목이죠. 선거철이 껴가지고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난 다음에 1025%, 946%의 수익을 두 달 만에 낸 종목입니다. 자, 저한테 주식을 배우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으로 연락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자, 주식은 두 가지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업을 할 것인가? 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문가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투자 노하우, 그동안에 수십 년 된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고서라도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깡통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득식을 거린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아래 수익률은 뭐냐? 이거는 전업투자용입니다. 저한테 전문가 교육을 배워서
100만 원 갖고 1억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도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 옵션 수익률이 아니라 주식 투자 수익률입니다.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제가 쭉 마우스를 내려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직장인들을 위한 바닥주입니다. 자,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전업투자 매일매일 단타 쳐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그거는 누구든지 하고 싶은 꿈이죠. 그렇지만 바닥주 사놓고서 장롱에다가 쳐봐놓고 6개월 1년씩 홀딩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초단타 친다고 해도 이 사람 수익률을 쫓아오지 못한다. 자, 이 꿈의 수익률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있는 건 저는 신용으로 매수를 땡긴다. 그래서 신용으로 매수하는 거는 틀립니다. 신용으로 매수하면 매일 평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어도 이렇게 많이 종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닥주 매수해놓고 어느 종목은 2% 6%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34%짜리도 있네요. 자, 그래도 저는 절대 손절치지 않습니다. 왜? 바닥주는 지금도 대박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주포가 장난친다? 이건 대박이죠. 이건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야, 기다리다가 보면 130% 뭐 이렇게 100%짜리 넘는 거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자, 이거 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다 30%대죠. 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2,500원, 2,500원, 2,400원. 자, 이거는 뭐 한 달 동안 매집 들어간 겁니다. 한 달 동안. 신용으로 한 달 동안 매집 들어간 겁니다. 자, 파인디에시 아까 제 1000%의 수익을 낸 거고요. 자, 유땡땡땡땡이라는 종목. 자, 이거 일주일 이상 매수한 거죠. 그래서 170, 180, 190, 238.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자세히 저희 카페에 오셔서 메인 공지창에 붉은 태양 주식 수익률 이렇게 해서 키워드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제 저 종목은 4개월을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